2011년 9월에 열린 한 기자회견.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내 묻혔고 진실은 사라졌습니다. PD수첩은 그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박근혜를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피해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간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욕구를 채우는. 당시 상담했던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로 대전 지역에 거주하며 교회를 다니는 20, 30대 여성. 피해자 38명이 지목한 가해자는 단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는 오늘 누구 위로 신방한다. 그 진짜 위로해라. 알자. 덕질을 하는 중 내가 뜨거운 불안도 줄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내담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거부를 지칭할 줄은 몰랐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전준구 목사였습니다. 감리교회 전준구 목사를 초청해 연합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급기도에는 교회 전준구 목사의 설교. 강사로 나선 대전 교회 전준구 목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며, 그는 교단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목사였고 교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 목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대부분 그가 있던 교회의 신도였습니다. 틈을 눕히더니 막 저한테 자꾸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뽀뽀를 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의 성기로 엉덩이에다 대고 비비면서 저희를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아, 진심. 그의 성범죄 의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여성 성추행으로 여성들이 울부짖는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 후배 여성이 성추행으로 감독이 안쓰럽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피통해서 여러분 제발 감독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유능한 목사와 추악한 성범죄자.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 한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일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전준구 목사는 기독교 정통교단 소속이자 교단 내에서 꽤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피해자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10여 년 전에 피해자들부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가 목회를 했던 대전의 한 교회 신도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17년 전 전준구 목사는 대전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감리교단에서도 전국구 인사였고 전국구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였고요. 또 소위 잘 나가는 목사님들과 관계도 두터웠고, 교회는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거를 전준 목사님이 교회에 집중을 해서 부흥을 시키신 게 교인이 진짜 출석 인원이 1200명. 그 3년 동안.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전 목사는 불과 3년 만에 교회 교인 수를 2배로 키우며 부흥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신도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 되실까요?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게 제가 아직 답이 안 나와서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피해자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20살 초반 대학생 때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유치부 선생님이었어가지고 유치부 요령상교학교 밖에서 물놀이를 했거든요. 교회 앞마당에서. 그래서 그 물놀이 하고 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지나갈 때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뭔가 나만 특별히 예뻐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막 했는데 잠깐 안아보자고 가슴 쪽으로 손을 이렇게 이게 뭐지? 방금 이런 일이 뭐지? 뭐라 하면서 흔히 목양실로 불리는 목사의 집무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밀딸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비밀을 하면서 딸 하자고요. 고등학생 뭐 중학생 교회 밖에서 노골적인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 주차장에 차를 빼신 다음에 구석 쪽에 차를 다시 대시고 뒷좌석으로 가자 한 다음에 또 이제 안아보자. 여기서 또 뻑뻑 해서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한 여기쯤에서 고개를 돌려요. 그럼 또 여기서부터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신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전 목사가 부르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행은 차 안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차에 치여서 죽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차에 이제 타면 무슨 짓을 당할지 아는데 그거를 싫어하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무슨 살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에 치여 죽으면 목사님 차 안 타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 피해자들은 왜 전 목사를 거부하지 못했던 걸까? 처음 다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거의 말도 한번 뭐 이렇게 못 나눠볼 정도로 그리고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뵀던 분이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야 이렇게.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신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에게 상담받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와 도움을 받았던 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적인 어떤 어려움 앞에서 처해졌을 때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온몸이 결박당한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목사님을 밀쳐낸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왜 그러냐고 목사님에게 항의를 한다든가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피해 여성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역시 같은 교회 신도였습니다.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나와라. 그래서 뭐가 이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은 못하고 네, 부르시니까 나갔죠. 찜질방으로 불러서 나갔는데 교회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던 한 찜질방 도착해보니 이미 전 목사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찜질방 보기 이제 반팔 반바지니까 이제 옷 안으로 이제 손을 넣어서 만지려고 하시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저한테 했으면 제가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진짜일까? 목사님이 설마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저 안에서 자꾸만 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 찜질방 추행 이후 한동안 전 목사를 멀리했지만 전 목사의 연락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전 목사가 부흥 행사에 초청을 받아 경기도에 머무를 당시에는
본인이 묵는 호텔로 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그에게 전 목사는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다. 너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 허락해줬다. 그게 간절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생각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저 모자란 사람 아닐까?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정말 어떻게 믿을까라고 하지만 진짜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사람 얘기대로 행동하게끔 되더라고요.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신도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성폭력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이제 목회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테면 이제 뭐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영적 아버지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이제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전이 감정과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설령 이제 그 피해자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거를 성적으로 자기가 그 취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정말 비윤리적인 거고 진짜 명백한 범죄인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다음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목사에게 순종하는 걸 당연하다고 배웠던 신도들은 때론 목사의 행동을 범죄가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민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 전 목사와의 만남은 1년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2009년 전 목사가 서울의 한 교회로 옮기면서 비로소 피해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이 터졌다고 하고 대전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알은 거예요. 다 그냥 나를 홀리고 나를 그냥 장난감 삼으려고 거짓으로 했던 말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이제 딱 현실 자각이 된 거죠. 전 목사는 자신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둘이 찍은 사진들도 모두 건네주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전 목사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그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떠났던 여성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신학생이거나 저처럼 아예 부모님이 안 다니고 혼자 다니는 그런 청년들 위주로 문제가 안 될 때 위주로 연결고리가 없고 많이 이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다녔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것 같을 때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애들만 골라서 하시는 그 당시에 죄책감도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정말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면 이 사람 더 이상 못했을 텐데 그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피해자들은 함께 전 목사의 성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 목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스토커로 몰아갔습니다. 자신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뿐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전 목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잘 아세요? 네. 아. 그런 거는 다 이런 거 다 아는데요. 네. 뭐 공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 그래요? 아, 또 그리고 저희는 저희 기억에는 좋은 기억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면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아, 그렇다고 지금 떠고 알고 싶지도 않고. 설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다 좋아하고 있는. 지금도 보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전 목사의 교회에서 근무했던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MBC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제가 눈으로 보는 건 없어요. 잘 되어지는 분들 뒤에 늘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뭐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청년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조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도발한다고 했을 때 막 피해자들을 도왔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들마저도 담임 목사를 음해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목사님한테 헛것도 나오고 막 그분이 그랬고 교회 분위기는 참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단시하고 뭐 신천지에서 온 애들 같다. 처신을 잘못했다. 처신을 잘못했다. 애들이 꼬리를 쳤으니까 그렇지. 용기를 냈던 피해자들이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자꾸 교회 안에서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액션을 취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덮이는구나를 학습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성범죄가 더 대담해졌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 교회 성폭력은 결과적으로는 하단이 돼버려요. 교회 성폭력의 모든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것도 즐긴 거 아니야. 좋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이거를 드러내서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조용히 그냥 떠나버리니까 목사는 또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도 되는 거예요. 다수의 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전준구 목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로고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된 것입니다. 등록 신도 수 4,500명 규모의 대형 교회입니다. 붉은 용은요, 교회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자. 교회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아프게 하고 교회 흔들게 하는 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왜? 그게 마귀의 목적이야. 현재 전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MBC PD 수첩 프로그램의 박상준 PD라고 합니다. 아, 제가 만날 수 없고요. 네. 어쨌든 제가 더 얘기할 수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저희가 반론은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리거든요. 여보세요?